제가 낮에 이제 다른 회사 대표님을 미팅을 하면서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좀 사실 제가 좀 약간 옷을 되게 오래오래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말이 발 뒤꿈치가 좀 계속 닳아진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뒤꿈치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뒤꿈치가 양말이 다 까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운동화 뒤로 뭐냐 발 뒤꿈치 살이 까진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발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뒤꿈치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살이 까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살이 살짝 찢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 집에 오고 나서 양말까지 다 벗고 하니까 이제서야 좀 슬슬 아프거든요. 이제서 슬슬 아픈데 이제 살이 좀 찢어질수록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그 굳은 살이 될 때까지 좀 그러니까 겉에 너덜너덜한 살이 떨어질 때까지 뜯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제가 샤워하듯이 씻을 수 없어가지고 어쨌든 반신욕을 하게 됐어요. 말이 반신욕이지 상반신욕이 된 거예요. 상반신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욕을 이렇게 씻기를 이렇게 했어요. 욕조 바깥으로 발을 이렇게 빼고 여기 욕조 턱에 걸치고 이렇게 운동 자세 취하면서 샤워기로 여기 무릎 위에만 씻은 거예요. 무릎 위에만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세로 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세로 씻어가지고 어후, 무슨 씻으면서 운동하는 건또 처음이야. 아니, 처음은 아니다. 씻으면서 운동하니까 여기 이제 다리는 깔짝깔짝 닦아야 되잖아요. 허벅지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씻었고 여기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리 밑에부터는 다 닦고 나서 물티슈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신욕 하면 다들 족욕기 생각하잖아요. 마사지 해주는 목욕기계 뜨거워지는 거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반신욕은 하반신을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반신만 씻는 반신욕을 경험을 했어요. 어우. 그러니까 모르겠어. 제가 아무리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뒤꿈치 까진 건안 신으려고요. 발 뒤꿈치 까져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운동화를 못 신게 됐어요. 아쉬워. 아쉬운 게 아니고 내가 운동화 말고 구두를 신으면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수술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오늘 좀 샌들 신고 다닐까? 슬래퍼? 그러면 평소에 입던 옷을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생각 중이에요.